예스. 햇님. 햇님, 설마 안에 들어가 있어? 햇님, 안에 봐봤어, 햇님? 2020년 6월 1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파로미.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싸니님에게 비도 오고 문 열어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문까지 열어주셨고 하니까 한번 특별하게 기운이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좀 안전하다 싶으면은 좀 둘러보고, 위험하다 싶은 게 빠꾸하고. 아, 알았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아, 귀에 무서운데. 오, 저 사진 봐봐, 사진. 사진? 어디, 어디, 어디? 보여주면 안 돼, 얘한테. 뭐가? 형님, 옷이. 뭔 소리야? 빗소리인가? 이건 뭐냐? 뭔데? 뭐지? 야, 그거 유골 아니야? 야, 조심해. 이거 유골인가 진짜? 야, 갑자기 야, 오,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잠깐. 조심하자. 뭐 있는가 보다. 뒤에. 오. 잠깐만, 저 들어봐, 들어봐. 왜? 뭐야 뒤에? 뭐야? 왜 잠깐만, 이거 왜 그러지 여기? 아, 잠깐만 형님,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차이가 있을게. 그래, 아니 위험할 것 같아. 예. 이거 입고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어. 비 온 게 있니? 차이가 있을게. 형님 위험해. 잠깐만. 와, 미쳐버리네. 땀나버려. 아, 좆됐다. 비아비야.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기 지금 즉석에서 제보 갖고 온 겁니다. 밖에 드릴을 보셨죠? 싸녀님이 저는 원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루트였습니다. 경찰차가 있어가지고 그냥 부득이하게 여기로 왔는데 싸녀님께서 문을 열어놓다 해서
이상한 검정색, 망토 같은 이런 그런 법사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액자가 그래요. 무당 옷이.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아니에요. 여기가 기운이 엄청 센데, 전체적으로 퍼진 건가? 잠깐만요. 뭐야, 여기?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란 소리. 소리. 제가 원래대로 해놨잖아요. 제가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안에 계십니까?
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들? 소리 들려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아, 뭐, 비 와서 그런 건지, 날씨가 습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진짜 이상해요, 기운. 여기 그냥 사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이상해요, 뭐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용서만 받아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이걸 용서해줬다고 보기보다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한 번에 용서, 물론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완전히 다 용서했다기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대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